쿵쿵 공신이 후뚱 룰라룰라 좋아요 눌러주세요 태권도 태권도 멋지다 밤이야 나 태권도 하면서 힘도 엄청 세졌다 에이 그래도 힘은 내가 세지 뭐? 맞아 힘 센 건 공순이지 공순아 그럼 우리 팔씨름 한번 해볼까? 그래? 말도 안 돼. 내가 지다니. 이게 다 태권도 때문이라고. 태권도? 엄마, 태권도. 응? 저도 태권도 배우고 싶어요. 갑자기 태권도는 왜? 저도 발차기 하고 싶고 힘도 더 세지고 싶단 말이에요. 공순아, 태권도는 쉽게 금방 배우는 운동이 아니야. 꾸준히 오랫동안 배워야 하는 운동이야. 이번엔 꾸준히 배울게요, 네? 발레도 꾸준히 배운다고 해놓고 한 달 만에 그만뒀거든. 이번엔 진짜예요. 수영도 진짜 꾸준히 배운다고 했다가 그만뒀네요. 엄마, 이번엔 정말 정말 진짜. 다녀왔습니다. 아빠, 응? 저 태권도 배울래요. 어? 갑자기 태권도는 왜? 모르겠어요. 태권도 배우면 힘도 세지고 발차기도 멋지고. 에이, 콩순아. 발차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이 아빠가 옛날에 태권도 좀 했거든. 네? 자, 발차기란 말이야. 아우, 됐어요. 이렇게. 아이고, 허리야. 여보, 괜찮아요? 아빠, 바지 찢어졌어. 너무 오랜만이라 잘 안 되네. 봐, 공순아. 태권도는 쉬운 운동이 아니야. 그래도 진짜 하고 싶단 말이에요. 네? 허락해 주세요. 제발요. 이번엔 진짜 꾸준히 할 수 있어? 네! 태권도! 태권도! 우와! 태권도 진짜 멋지다! 자, 콩순이는 오늘 첫날이니까 기본 동작부터 배워볼까? 네! 태권도! 오, 목소리가 아주 크고 좋은데? 네! 태권도! 태권도... 태권도... 뭐야? 계속 이것만 시키고... 콩순이! 힘차게 해야지! 사범님, 저도... 이거 말고 저런 거 가르쳐주세요. 콩순이, 모든 운동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야. 콩순이는 처음이니까 처음에 맞는 걸 배우는 거고 저 언니는 오랫동안 운동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동작을 배우는 거지. 그럼 저도 저 언니처럼 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콩순이도 열심히 연습하면 저 언니보다 더 멋지게 될 수 있어. 진짜요? 그럼! 자, 다시 열심히 해볼까? 네! 태권! 팔 더 올리고! 태권! 태권도! 태권도! 요, 공순이! 엄청 열심히 하네. 응? 태권도! 아이고, 귀야. 콩콩아, 괜찮아. 콩순아, 태권도도 좋지만 콩콩이 낮잠 자니까 좀 조용히 해줄 수 있을까? 죄송해요. 태권도! 태권도!
엄마 뭐 하세요? 빵 반죽 중이야. 콩순아, 옷 안 갈아입을 거야? 네, 태권도 연습 중이거든요. 이번엔 진짜 열심히 하네. 그럼요. 태권도! 태권도! 엄마, 그거 제가 해도 돼요? 응? 해볼래? 네! 자. 야! 태권도! 태권도! 살살! 부드럽게 해야지! 태권도! 그만! 태권도 연습해야 하는데... 그래, 저거야! 아빠, 제가 태권도 보여드릴까요? 그래. 태권도! 아유, 깜짝이야! 공순아! 명상 시간이야. 알았어. 미안해. 바뀌었어. 다시 명상해. 요 공순이 설마 자는 자네 태권도. 같은 동작이네. 얍! 얍! 치! 나도 저런 거 배우고 싶은데.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어때? 멋지지? 뭐지? 콩순아, 너도 저렇게 할 수 있어? 어? 에이, 공순이는 아직 힌띠라서 이 정도까진 못 올려. 그래?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이상하다, 난 힌띠 때 못했는데. 보여줄 수 있어? 그럼! 얼음찜질 해주면 곧 나아질 거야. 네. 콩순아, 왜 그랬는지 물어봐도 돼? 그게...
나도 발차기 멋지게 잘하고 싶었는데 사범님은 맨날 이것만 시키고 바미보다 더 잘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콩순아, 운동이란 건 갑자기 잘하게 될 순 없는 거야. 콩콩이를 봐. 콩콩이가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이제 한 발 한 발 걷기 시작했잖아? 지금 당장 콩콩이가 뛸 수 있을까? 모든 건 다 순서가 필요해. 그렇네요. 그리고 운동은 경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몸과 마음이 더 튼튼해지려고 배우는 거지. 네. 어때? 포기하지 않고 잘할 수 있지? 우리 태권소녀 콩순이. 네. 태권도! 태권도! 콩순이 아주 좋은데? 연습 많이 했나 보다. 네. 차근차근 배워서 꼭 최고의 태권소녀가 되고 싶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발차기를 배워볼까? 정말요? 자, 따라해봐. 얍! 얍! 태권! 어? 안녕하세요. 그래, 유치원 다녀오니? 그 녀석들. 얘들아, 누가 누가 제일 빠른가? 달리기 시작! 반칙이야! 같이 가! 내가 1등이다! 치, 그런 게 어딨어? 아, 참, 어? 얘들아, 너희 그거 알아? 뭐? 저기 골목 끝에 있는 집 말이야. 저기 파란 대문 집? 응. 저 집에 마녀 할머니가 산대. 마녀 할머니? 그래. 마법으로 동물로 변신시키는 마녀 말이야. 아이들을 데려다가 고양이로 만들어버린대. 정말? 응. 그런데 마법 수프를 만들다가 잘못해서 새빨간 손이 돼버렸대! 에이, 말도 안 돼! 그건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거지! 아, 진짜라니까! 아, 그리고 하얀 머리를 하고 있대! 그럼 백발 마녀야? 그렇지! 고양이 소리! 아! 저기다! 마녀네 집으로 가나 봐! 우리 고양이 따라서 한번 가볼까? 난 싫어. 무서워. 밤이 너도 무서워? 나? 아니, 난 안 무서운데. 좋아. 그럼 송이 넌 맨 뒤에 따라와. 그래. 우리가 지켜줄게. 응. 알았어. 저기 봐! 지붕 위에 까마귀! 마녀가 키우는 새가 틀림없어! 우리가 온 걸 알려주러 가나 봐! 그런 걸까? 저기! 창문에 빨간 손! 어디? 얘들아, 얼른 돌아가자! 그래! 마녀가 나올지도 몰라! 그래... 도망가자! 정말 그 집에 무시무시한 마녀 할머니가 사는 걸까? 숨어버린 컴컴한 밤, 어둠 속에 숨어있는 커다란 집. 궁금해, 궁금해, 누가 사는 곳일까? 궁금해, 궁금해, 어떤 일 벌어질까? 뼈
대단해. 너무너무 놀라워. 마녀가 상당해. 너무너무 무서워. 들썩들썩 커다란 뚜껑을 열려 부비부비 끓고 있는 마녀의 습구. 알 수 없는 주문 외치면 새끼를 낳았어요? 지금 댁에 계시죠? 전해드릴 게 있어서 잠깐 들를게요. 네, 이따 봬요. 엄마, 엄마! 응? 우리 동네 마녀 할머니가 산대요! 마녀? 동화책 읽었니? 가만히 있어보자. 가방이... 아니요, 진짜 마녀예요! 참, 진짠데. 근데 그 마녀 말이야, 직접 봤어? 어? 그건 아니고. 에잉,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고서. 그럼 그냥 소문일 수도 있는 거네. 공순아, 어? 엄마 잠깐 요 앞에 갔다 올 테니까 책 보면서. 나도 따라갈래요. 그럴래? 그래, 콩순이도 오랜만에 인사드리면 좋아하시겠다. 가자. 네? 창문에 빨간 손이 보이고 그래서 밤이랑 송이랑 막 도망쳤거든요. 도망을? 또 뭘 봤길래 그럴까? 여기는? 콩순아, 뭐하니? 어서 와. 엄마,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저 끝에 마녀 할머니가 산다고요. 뭐라고? 우리 콩순이 동화 속에 너무 푹 빠진 거 아니니? 안 되는데. 어떡하지? 콩순아, 뭐 해? 어서 와. 엄마가 마녀한테 잡혀가면 어떡하지? 엄마! 안 돼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유, 오래간만이야. 그러게요. 잘 지내셨어요? 건강은요? 아직은 빨간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 빨간 고무장갑. 하얀 머리? 마녀처럼 무섭게 안 생겼는데... 아유, 어서 들어가요. 아니요. 이것만 전해드리려고요. 어머나, 이게 누구야? 아참, 콩순이랑 같이 왔어요. 세상에나, 콩순이가 이렇게 컸어? 나를 아신다고? 콩순아, 할머니께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그래, 자, 일단 안으로 들어가요. 네, 콩순아, 들어가자.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아유, 뭘 이런 걸 가져왔어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올라오신 거예요? 한 사나흘 됐나? 애들 아빠도 잘 있죠? 네, 잘 있어요. 수트 뭘 끓이는 거지? 혹시 마녀가 끓이는 마법 수프? 그래, 진짜 마법 수프인지 확인해보자. 아유, 안 돼요, 안 돼! 아유, 만지진 않았지? 콩순아, 괜찮니?
뜨거운 거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 알면서. 그냥 궁금해서. 아휴, 안 다쳤으니까 괜찮아요. 그게 그렇게도 궁금했어. 뭐야, 옥수수랑 고구마잖아. 자, 이거 먹어보렴. 네, 고맙습니다. 공순이는 할머니 기억 안 나지? 네. 할머니 친구분이신데 여기 사시다가 오래전에 시골로 내려가셨어. 할머니 친구셨구나. 고양이 소리. 아참, 까미가 새끼를 낳았다면서요. 그래요, 세 마리나 낳았지 뭐예요. 아, 공순이 너 까미가 낳은 새끼 고양이 구경할래? 새끼 고양이요? 와, 귀엽다. 귀엽지? 공순이 아기였을 때도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 제가요? 그럼. 아, 공순이 사진이 어디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냥 친절하고 따뜻한 할머니신데 괜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가 소문낸 거잖아. 아, 귀여워. 그냥 할머니가 키우는 고양이였구나. 응, 새끼 고양이들도 엄청 귀여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녀라고 오해하고 함부로 말했나 봐. 그러게. 어? 아이고, 꼬마 손님들이 왔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너희도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할머니, 새끼 고양이 구경해도 되죠? 물론이지. 가자, 가자. 그래, 빨리 갑시다. 갑시다. 여기 봐. 고양이 귀엽다. 귀엽지? 이름 귀엽다. 이거 먹고들 놀거라. 감사합니다. 공순아. 어? 아빠, 다녀오셨어요. 어? 일찍 왔지? 자. 어? 아빠. 응? 달걀을 왜 모자에 넣으셨어요? 어? 야생동물 환경조사 나갔다가 풀숲에 떨어진 알을 발견했지 뭐니. 그냥 두면 위험할 수 있어서 데리고 왔어. 와, 그럼 우리가 키우는 거예요? 원래는 야생동물 보호하는 곳에 보내야 하는데 깨어날 때까지 아빠가 돌봐주기로 했단다. 아, 동물병원 의사 선생님이니까요. 그런가? 어? 어? 여보세요? 아, 네. 어? 알이잖아? 어? 세요. 엄청 귀엽지? 알에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냥 둔다고 나오는 게 아니야. 알에서 깨어날 때까지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꾹 참고 기다려야 해. 깨어날 때까지 품어줘야 한다고? 응.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여기다 넣어두면 알에서 나온다고요? 어미새품처럼 따뜻하게 해주는 기계라서 여기 넣고 한 달 정도 기다리면 깨어날 거야. 달걀 맛있다. 아이, 콩콩아, 이건 먹는 달걀이 아니야. 여기서 아기 새가 나올 거라고. 콩콩이 너 절대로 만지면 안 돼. 아니야, 콩콩꺼야. 아무래도 우리 콩콩이 잘 살펴야겠네. 걱정 마세요. 공순이가 꼭 지킬 거니까요. 이제 한 번, 두 번만 더 자면 깨어난다. 어디, 오늘도 잘 있는지 확인해 볼까?
매일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누구의 알일까? 찍찍 참새? 참새는 조그맣잖아. 알도 훨씬 작지. 꼭 하늘을 나는 새가 아닐 수도 있지. 아, 그럼 혹시 펭귄? 글쎄, 펭귄은 아주 아주 추운 곳에 살기 때문에 호숫가에 알을 낳지 못할걸. 그럼 혹시 새우 닮은 아기 새? 어? 아빠, 아빠. 설마 말도 안 돼. 어? 어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안녕, 잘 가. 드디어 오늘이야. 빨리 가야지. 다이가, 다이가, 다이가. 다녀왔습니다. 있으면 안 돼요. 콩콩이 이제 만지면 안 돼요. 안 돼. 콩순아, 가서 손 씻고 간식 먹자. 네. 아직인가? 응? 우와, 깨어났어. 병아리처럼 생겼네. 나 보여? 으이! 설마 대답한 거야? 아기새가 깨어났잖아. 엄마, 아빠, 아기새가 알에서 깨어났어요. 노란색 털과 부리를 보니까 새끼 오리 같은데? 오리요? 새끼일 땐 병아리처럼 노란 털이지만 자라면 깃털색이 바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일단 집부터 좀 마련해줘야겠는데? 저도요. 그럼 저는 이름 지어줄래요. 아유, 우리 콩순이 또 신났네. 아이고, 아무도 안 뺏어 먹으니까 좀 천천히 먹어. 물도 먹어야지. 어? 꼭 말을 알아듣는 것 같단 말이야. 어? 콩콩이? 삐야, 어떡하지? 삐야, 놀자. 안 되겠다. 콩콩아, 저리 가. 아유, 얜 또 언제 들어간 거야? 콩콩아, 삐양이 괴롭히면 안 돼요. 콩콩이가 또? 삐양아, 콩콩이 때문에 놀랐지. 이제 나와서 놀아도 돼. 새우만 계속 따라다니네. 혹시 새우가 엄마인 줄 아는 건가? 말도 안 돼. 비양이는 새우를 엄마로 생각하는 게 틀림없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공순아. 어? 공순아, 더 늦기 전에 삐앙이를 호숫가로 돌려보내야 할 것 같아. 네? 삐앙이래요? 이제 겨우 친해졌는데. 뭐? 삐앙이를 보낸다고? 이제 헤어져야 하는 건가? 앞으로는 볼 수 없겠지. 아니야, 아무것도. 어, 저기 오리들이에요. 그래, 다른 오리들과 잘 지내야 할 텐데요. 더 크기 전에 무리와 함께 지내도록 해주면 괜찮을 거예요. 삐앙아, 자, 이렇게. 찾는 건가? 삐앙아, 이제 난 잊어. 앞으로는 친구들이랑 행복하게 살아야 해. 얼른 가. 잘 가. 삐앙아, 행복해야 해. 놀러올게. 꼭 다시 만나. 근데 나중에 만나면 어떻게 알아보지? 머리 위에 하트 무늬를 찾으면 돼. 다른 오리들과 다르게 삐앙인 하트 무늬거든. 정말 그렇네. 그런 것까지 기억하다니. 그걸 어떻게 몰라. 나만 따라다녔는데. 삐앙아. 세우, 앞으로 내가 더 잘해줄게. 우린 헤어지지 말고 오래오래 함께 살자. 알았으니까 좀 놔줘. 숨 막힌다고. 만나요? 어? 끝났네. 그럼 다른 거 봐야지. 이때 호랑이가 나타나서 똑바로 앉아서 봐야지. 어? 호랑이가 엄마 목소리랑 똑같네. 할머니가 호랑이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그러다 눈 나빠지고 거북이 목처럼 쑥 구부러지면 어쩌려고 그래. 알았어요. 엄마랑 약속한 한 시간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따라하면 시간 딱 맞겠다. 벌써요? 자, 허리 쭉 펴고. 자, 허리 쭉 펴고. 거북목 탈출. 고개를 왼쪽으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천천히. 자, 이번엔 반대로. 반대로. 좋아요. 계속 그렇게. 턱을 아래로 쭉 당겨주시고. 쿵쿵 있겠나 보네. 자, 어깨도 쫙 펴겠습니다. 쿵쿵아. 네,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해야지. 다녀왔습니다. 어? 그래. 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분리수거하기로 했는데. 놓고 가셨네. 요, 공순이, 너 아까도 했잖아. 엄마랑 하루에 한 시간만 하기로 한 약속 잊었어? 아빠 오실 동안 잠깐만 할 거야. 요, 공순이. 저러면 안 되는데. 목 아파. 요, 공순이, 너 지금 완전 거북이 같아. 어? 거북이?
거북이처럼 너무 느리다고? 좋아, 이번엔 더 빨리 간다. 그게 아니라 거북이처럼 목이 쑥 나왔다고. 어? 어? 이게 뭐지? 어? 이상한 나라로 차별합니다. 이상한 나라? 우와, 재밌겠다. 두 번? 살았다. 좀 아는데. 아, 나도 같이 할까? 좋아. 같이 하면 엄청 무지 훨씬 재밌지. 에휴, 여기까지 와서 게임을 한다고. 아니, 대체 벌써 몇 시간째야? 에이, 뭐야, 둘 다 완전 거북이가 돼버렸네. 뭐야, 끝나버렸잖아. 너 눈이 왜 그래? 응? 목도 구부러졌어. 응? 아유, 요 콩순이, 너도 마찬가지거든. 나도? 응. 아, 목 아파. 다시 도전! 이번엔 꼭 성공할 테다! 설마 또 할 생각은 아니지? 이제 그만 가자! 오, 알았어. 어? 왜 이렇게 된 거지? 휴대폰 때문이지 뭐. 저기 봐. 저기, 토끼 할아버지! 에? 지금이 몇 시지? 아이고! 그새 10시간이나 지났네? 그럼 10시간 동안이나 하셨다고요? 잠깐만, 이거 좀 더 보고. 위험해! 안 돼! 멈춰요! 휴대폰을 보면서 길을 걸으면 위험하다고요. 그래? 이제 보니 다들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이상한 나라였나 봐. 모두 거북이처럼 목이 쑥 구부러지고 눈이 빨개. 나쁜 자세로 오랫동안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엄마가 하루에 한 시간만 바른 자세로 보라고 하신 거구나. 그래, 맞아. 아무래도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이상한 나라 토끼들처럼 되고 싶지 않아. 아주 좋은 생각이야. 무슨 일이지? 저기 있다! 어서 체포하라! 잡았다! 공순이, 어떡하지?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느냐? 그리고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알고 있겠지? 네, 나쁜 자세로 오래 하면 거북목이 되고 눈도 빨개지고 아프긴 해요. 하지만 전 앞으로는 엄마랑 약속한 대로 하루에 딱 한 시간만 하고 바른 자세 체조도 꼬박꼬박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럼 거북목도 걱정 없어요. 바른 자세 체조?
그럼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소중한 눈은 예쁜 내 눈에 지켜줘. 하나, 둘, 셋, 넷!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어허! 위를 보고, 아래 보고, 어허허허! 빙글빙글 깜빡깜빡 반대로! 빙글빙글 깜빡깜빡 좋아요! 훌륭한 동작이구나. 바른 자세를 알려줘서 정말 고맙다.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우리 백성들이 바른 자세를 지킬 수 있도록 여기서 나와 함께 하자꾸나. 어? 네? 여기서? 전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어? 어허! 내 명을 거절한다면 가두는 수밖에! 네! 여봐라! 어떡하지? 요구! 이쪽이야! 하세요! 잡아라! 빨리빨리! 잡아라! 요공순이 서둘러! 알았어! 저기다! 꿈이었구나. 앞으론 절대 오랫동안 보지 않을 거야. 아빠 갖다 드려야지. 아빠, 이거요. 어? 거실에 둔 줄 알았는데. 아 참, 내일 날씨 좀 볼까? 어디? 어? 아빠, 응? 그렇게 고개 숙이고 보면 거북목 된다고요. 어? 어? 아, 이렇게? 네? 좋아요. 아유, 우리 콩순이 이제 알아서 척척 잘하네. 바른 자세로!